안녕하십니까. 토익건설계 박수동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교재 중에서 궁금한 걸 좀 문의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탕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저희 교재 3장에 굴삭기 기초 작업 첫 걸음에서 스텝 9-2번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은 복합작동에 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별게 아니게 될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복합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굴삭기가 보면 이쪽 한쪽에 휀다가 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게 미세 누유가 있다 보니까 수리하는 과정에 이제 영상 찍혀서 잠깐 끌고 나와서 이렇게 휀다가 안 씌워있으니까 그거는 양해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복합 동작을 하게 될 건데, 자, 이제 제가 동작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굴삭기를 A 지점에서 파서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굴삭기 작업할 때 많이 하는 동작이 되겠죠. B 지점으로 이렇게 파서 옮기게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동작을 크게 보면 아마 뭐 세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굴착을 해서 스윙을 해서 배토를 하고 이렇게 세 단계가 나눠진다고 제가 교재에는 써놨는데, 이거를 내가 뭐 굴착 플러스 스윙, 스윙 플러스 배토, 이걸 왜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떤 말인지 어렵다고 좀 그 독자께서 문의를 주신 건데,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자, 요 세 단계 동작을, 자, 굴착을 하면서 굴착을 해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굴착하고 스윙을 같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굴착을 하면서 스윙을 같이 할 거예요. 자, 보면, 그쵸. 이 스윙하는 도중에도 보면, 스윙만 하고 있는 게, 버켓이 아까 다 오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켓을 오므리기도 하면서, 붐을 들기도 하면서, 암을 좀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윙해서 이렇게 오고 나면, 이 그 배토 지점에 가까우면, 그 무슨 말이냐, 배토 지점에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돌아서, 배토할 준비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배터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가거든요. 붐은 내리고 있고, 암은 펼치고 있고, 버켓은 오므리고 있단 말이에요. 스윙을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그래서 배터 지점에 오면은 이걸 이렇게 버리고요. 배터를 이렇게 하고 나면 팔을 반드시 이렇게 안아서 돕니다. 안아서 도는데, 이게 스윙 속도보다 스윙을 막 하고 있는데 안고 나면은 이렇게 그 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되면 다시 또 오면서 또 굴착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이렇게, 그죠? 저희가 스윙을 할 때 왜 팔을 뻗어서 돌지 않냐면, 실제로 굴착기는 보면 이 그 작업 장치 있잖아요. 이 그 붐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버켓이라든지 이 무게가 이게 전부 다 쇠로 다 이렇게 철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좀 불안정한 집안 같은데 서 있거나, 예를 들면 뭐 낭떠러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 팔을 뻗어서 이렇게 잘못 돌다가 어쩌면은 그 전복이 되는 좀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제 사람 팔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들어서 팔을 뻗어서 이렇게 놓지 않잖아요.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오므렸다가 놓으면 다시 오므려서 와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무의식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굴착기도 사람 팔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천천히 그냥 해볼게요. 굴착을 이렇게 함과 동시에 굴착을 하면서, 그쵸? 굴착하고 스윙을 같이 합니다. 스윙의 중간쯤 넘어오게 되면 배터 준비를 또 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고 나면, 배터를 하고 나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므렸다가 왔다가 다시 또 굴착 준비를 중간쯤에 지나가면서는 다시 굴착 준비를 하고,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과 동시에 스윙이 들어가고, 스윙 중간 가면은 배터 준비를 이렇게 바로 하게 되고, 흙을 버리고 배터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오면서 암을 오므렸다가 다시 또 중간쯤 오게 되면 다시 굴착 준비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게 되냐면, 우리가 그 현장 가면 소위 뭐 일머리라는 말을 막, 저는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일머리라는 말을 막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굴삭기를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복합 동작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거나 그런 때쯤이 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작은 단계나의 단계 사이에 어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다만 몇 초라도 줄이는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루 정도 되고 나면 일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굴착기를 조정을 잘 한다는 거는 뭐 나중에 가면은 좀 뭐 다른 얘기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겠지만, 굴착기를 조정을 잘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굴착기를 가지고 효율을 굉장히 좋게 낸다는 말하고 아마 그 바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 첫머리도 써놓은 것 같긴 한데, 결국 일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적게 움직여서 가장 많은 일을 해놓는 거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제일 기본적으로 이 굴착기 자체를 복합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작업과 작업 간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굉장히 막 융합을 많이 시켜서 이게 그 시간을 단축하고 일을 잘해야 돼. 결과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이 다 효율을 굉장히 높인다는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을 높인다는 게 그냥 막연히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와중에서도 보면 이런 작은 것들이 막 계속 모이고 막 모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어떤 큰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 효율을 이렇게 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작업을 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효율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항상 작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예,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굴착기를 잘 타르시는 분들은 어떤 그 뭐 20년차 30년 차 이런 타시는 분들이 굴착기를 굉장히 옆에서 보기엔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굴착기 그 조종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할 때 아 이게 어떻게 조금 더 효율이 좋은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얼핏 옆에서 봤을 땐 아 저분이 굉장히 일을 편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이게 되는 예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그 뭐 별게 아니라면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복합 동작 작업과 그러니까 어떤 단계랑 작업 아래 그 뭐 공정이라 그럴까요? 절제니까 단계라 그럴까요? 그 단계 작업 하나하나 단계를 연결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유튜브로 좀 다 그 다시 한번 담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 뭐 직접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 어쨌든 궁금하시면 어떤 경우로든지 궁금하신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영상을 또 제작하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예 그렇게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